안녕하세요. 서울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제 구독자 중 한 명이신 또리아빠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CG라는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체를 사면 매뉴얼에 기체의 CG 위치가 어디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중심을 맞추고 비행하면 거의 대다수의 비행기는 실패 없이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앞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무게추를 이용해서 기체의 중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앞뒤의 중심인 CG 그리고 좌우의 중심에도 CG가 있지만 사실은 좌우 날개의 무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좌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기체의 앞뒤에 있는 무게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 CG를 잘 맞추어주고 날리면은 편안하고 성공적인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체에 표시되어 있는 CG 위치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5mm 정도 앞쪽에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바람에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저에게는 약간 앞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조종에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수차례 이륙 그리고 착륙을 반복하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CG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배터리의 위치를 조정하였고 그리고 영상에서 가끔 나오는 저속 비행에서도 비행기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되었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진이었습니다.